안녕하세요. 근데 그 간지 설명한 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오늘은 이제 천간을 먼저 하는데요. 요거 천간 들어가기 전에 하나 이제 미리 얘기할 게, 이 한자에서 풀이를 할 때는 일단 한자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시대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그때 글자 형태를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 명리학에 접목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그 형태, 이 형이 상학적인 부분하고 화학적인 부분을 두 개를 나눠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 형태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뜻이 이제 발전된 과정. 그러니까 1번이 됐다, 2번 됐다, 3번 됐다, 4번 되는 그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맨 처음에 할 때는 한자 풀이만 먼저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우리 그 명리학에서 쓰는 천간 용어들, 그래야지만 해석이 되니까 맨 처음에 그 구성 요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뜻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명리학에서 뜻이 워낙 많으니까 모카토금수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뜻이 많아서 맨 처음에 하는 거는 이 천간에서 갑을 먼저 하면, 갑을 먼저 하면요. 이 사방을 해놓고요. 동서남북을 했을 때, 갑을 여기다 잡고, 을을 여기다 잡잖아요. 동쪽 방향으로. 여기를 이제 북쪽으로 보고. 그러면, 이 갑목하고 을목의 목의 부분을 설명하는데 오행에 갖고 있는 그 목의 의미를 일단은 상형으로 먼저 설명, 갑에 설명을 하고 을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응용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갑목을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맨 처음에 1번은 이게 우리가 갑 또는 우리가 저 천간에서 얘기하는 1번의 의미, 첫 번째 천간은 갑을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이 형상을 보면은 갑옷의 모양이 먼저 나와요. 이게 전설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양이. 갑옷이라고 먼저 한다 그러면, 물론 첫째 천간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태부터 먼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전서에. 갑골 문자에 보면 이거보다 뭐 10자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 모양하고 또 하나는 이 위에다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해서 더한 두 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전서에서 나오는 모양인데요. 소전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갑옷을 입은 모양 또는 투구의 모양, 머리에 투구의 모양 두 가지를 얘기하고요. 또는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자연에서 얘기하는 그 땅에서 이게 이 땅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설명들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갑 이래갖고 여기다 땅에서 이렇게 해서 이 뿌리에서 이렇게 여기 딱 올라와서 땅 위에 거쳐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뚜껑을 열지를 못했어요. 싹이 이제 막 나오지 못하고 겨울을 지나서 봄에 아직 추위가 땅이 얼어 있으니까
이거 딱 올라오지 못한 이렇게 덮인 모양이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이 모양을 두 가지를 해서 한 거예요. 이 자연에서 보는 나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일차적인 형이 화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모양을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껍질, 갑옷에 비유한 거하고, 그 다음에 싹이 밖으로 나오지 못한 거, 또는 뭐 거북 등껍데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아직 싹이 나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 대신 이게 가만히 보니 위에서요, 땅에서 탁 튀어나오지 못한 상태니까 압력이요, 밑에서는 뿌리가 쫙 내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뜻으로 보면 뿌리 근자가 나오는데요. 이 아직 올라와서 튀어나오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딱 생각하시면, 싹이 올라오지 못한 상태를 연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압력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갑옷을 얘기해서 갑옷 모양으로 하는데, 그거 외에 아직 튀어나오지 못한 모양. 그 우리가 영어도 그렇게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영어에서 봄을 뭐라 그러죠? 스프링 얘기잖아요. 그게 용수철 얘기거든요. 원래 스프링 자체가 용수철, 우리 한자를 하면 용수철이라고, 용수철. 근데 아직 튀어나오지, 용수철이 압력을 꽉 찬 모양이에요. 팍 튀어나오지 못한 모양.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땅 속에서 위로 올라오지 못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겉껍데기 이런 모양보다는 이제 안에서, 밑에서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오행에서 이 동쪽을, 갑을, 이 동쪽을 곡직 얘기하는데요. 이 곡은 을을 얘기하는 거고, 직은 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이 실제로 이게 고들직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떡바로 위로 올라가면, 이거 이제 해석하면 나오는데요. 이 직자를 해석하면 나와요. 좀 이따가 이제 이 직자를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팍 튀어오지 못한 상태의 압력. 그 모양을 지금 이 갑옷하고, 그 다음에 이 싹이 아직 올라오지 못한 모양. 여기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1차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제 갑옷하고 싹이 아직 튀어나오지 못한 모양을 딱 연상한 상태에서 2차적인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오상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직자하고 이제 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 동쪽을 인을, 인을 예지신할 때 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여기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해석을 해놓고, 이제 왜 이게 이 곧다는 의미와 어지린 자, 이건 사실 우리가 어지린 자로 알고 있습니다. 인의 예지신할 때 어지린 자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한 열 번째 가면 뜻이 씨앗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의에서는 이걸 많이 쓰는데요. 어질다, 착하다, 뭐 이렇게 그런 뜻으로 가다, 사랑하다 이런 뜻으로 다 열 번째 가면 씨앗 이렇게 돼 있어요. 씨인자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왜 씨인자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갑옷의 의미와 인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이 인자와 직자를 먼저 해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직자를 먼저 할게요. 직자. 곧다는 의미. 아직 용수처럼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형태상으로 곧다는 의미가, 여기 이 직자를 잘 보시면요,
열십자가 있습니다. 위에. 이제 열십자의 의미는 한자에서 열십자의 의미는 많은 이런 뜻이에요. 많은. 끝이라는 거죠. 근데 꽉 찬 모형을 열십자로 보여요. 가로, 세로로 해서 한자에서 열십자는 그건 이제 꽉 찬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홉은 좀 덜 찬 거죠. 많다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꽉 찼다 이런 의미를 보는데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눈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눈목자는 두 가지로 씁니다. 우리가 눈목자를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쓰고 또는 누여서 가로로 누여서 이렇게도 씁니다. 그물망자 되버리는데 일단 눈목자 이렇게 써요. 원래 이게 눈목자예요. 원래 요게요. 요게 눈동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그 요게 흰자예요. 원래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90도로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근데 두 가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일자를 알아두면 많이 쓰니까. 자, 열 개의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 사람의 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객관적이겠죠. 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눈. 그리고 밑에 이 한자에서 니은 자가 오는데요. 한자에 니은 자가 오는 건 100% 숨은 은자입니다. 이거 예외가 없어요. 숨은 은자를 획줄임해서 이 니은 자로 씁니다. 이건 이제 은자를 설명할 때 하면 되게 길어요. 그 대신 아 니은자는 숨은 은자거나 한자에서 획주님하고 막 섞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은 숨길 데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다 봤어요. 이건 객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바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들 직자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갑옷 갑자를 거기다가 천간에 처음에 갑을 지게 개념을 넣냐 이거죠. 똑바로 올라와야 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튀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라 그랬어요. 그래서 갑은 곧다는 의미의 직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제가 2차원적인 한자의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인자가 왜 시라는 의미가 나오는지. 저도 제 이름에 인자가 있는데 이것은 꼭 우리 명리학 설명할 때 이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두 이자를 설명할 때 하늘과 땅 얘기를 했습니다. 또는 둘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좌측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1차원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었냐면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뭐 사랑하고 이런 의미에서 어질다 사랑하다 이런 의미가 나와요.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질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하늘과 땅으로 갑니다. 하늘과 땅으로 가면 이거는 천지로 보면 남녀를 얘기해요. 남녀가 낳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씨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인의애신할 때 우리는 오상으로 그냥 어질다 이런 거 가지만 여기서 이 갑하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왜 씨가 되는지 그 한의학에서 이거 많이 써요. 인은 씨로 많이 쓰는데 이것이 씨가 왜 씨가 됐는지 남녀가 같이 아버지 어머니가 낳은 사람입니다. 그 씨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목의 의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1차원적으로 갈다 그럴 때 그냥 갑옷이다 또는 겉껍질이다 뭐 아니면 싹이 나오기 전 단계다 튀어나오기 전 단계다 이렇게 가지만 이것을 다음 단계로 가면 인자의 개념과 씨까지 생각하시면 다음에 이 전체를 연결할 때 해석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쉽게 생각해서 갑옷이다 또는 겉껍질 껍데기를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천간에서 얘기하는 원래는 1번을 쓰는데 2번을 이게 이제 갑옷이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첫 번째 청간에 나가서 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갑을병정 무기병인데 1번 할 때 왜 그러냐면 이 갑옷은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시기만 해도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수천 년 전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때는 갑옷이 뭐였냐? 가죽이었어요, 가죽. 가죽 또는 쇠로 만든 옷이에요. 그럼 이건 아무나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장이 입는 거예요, 대장이. 그래서 이 갑옷을 입는 사람 또는 투구도 뭐 사실 신석기 시대에 그런 건 없었겠죠. 청동기를 거쳐서 왔을 테니까. 그러면 갑옷을 입은 사람, 이것은 대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등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갑옷, 그러면 갑옷 갑은 여기다가 원래 갑옷 갑은 세금자에다가 이 갑을 써요. 이게 원래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갑옷을 이제 새로 만들어 놓은 건 나중에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그전에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천간으로 이 갑자를 갖고 오는 바람에 가차했다 그러죠. 갑옷을 이렇게 세금을 넣어서 갑옷은 지금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옷의 의미가 원래 있던 건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은 갑옷하고 첫째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대장이니까. 그래서 천간에서 갑이다 그러면 뭐 나오나요? 일단은 지금처럼 갑옷하고 첫째가 나왔으면 뭐 방향으로 얘기하면 동쪽 목이니까 색깔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리학에서 이제 그 얘기하는 전체 뜻이고요.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형이 상학적으로 가는 부분까지 가는 거죠. 그렇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을 이제 갖고 있고요. 갑은 요것만 알아도 되겠죠, 일단 뭐. 갑옷하고 첫째다. 1차적, 그리고 이제 목이다. 근데 목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 청관할 때 말씀드리는 게 그냥 이 형이 화학적인 모양으로만 가면 나무겠죠. 근데 이건 나무의 개념은 아니에요. 나무는 그냥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좋게 만든 것이니까 어차피. 단지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그 외에 현상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면은 이것까지 나오죠. 이 아무 모자가 나와요. 아무개 할 때 이 뭐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아무개라는 뜻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음 차원으로 간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처음에 공부할 때 천간을 하면서도 이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암흑개. 이게 왜 암흑개가 됐는지도 요것까지도 이제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네 가지까지 가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것도 왜 암흑개가 됐는지. 이게 원래 이 무와 매가 음이 두 개입니다. 무, 매. 매화나무 매자예요. 매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달감자입니다. 그리고 위에 밑에 있는 게 나무목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매실을 얘기해요. 매실. 매화나무 매자입니다. 이게. 물론 매화나무 매자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 매화나무 매자 이것도 매화나무 매자예요. 원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요. 이 여자분들이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면 이 신 것을 먹고 싶다 합니다. 그래서 매실이 그 신데요. 이 매실이 시다는 걸 아니까 왜 그걸 먹고 싶다 할 때 이럴 때 애가 어떤 애가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어떤 애가 나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건 무까지 생각하면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갑을 해석하면서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명리학 공부할 때 갑옷 또는
싹이 나오기 전 단계 이렇게 보지만, 그 다음 단계까지 이렇게 하시면, 일단 많은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됐을 때, 이것은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게, 뭐, 명리학에서, 그, 소위 말한 물상에서, 여기에, 뭐가 나오죠? 뇌가 나오죠, 뇌. 우뢰. 갑에 우뢰, 뇌가 나옵니다. 우뢰인데요.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는 우뢰가 되고요. 우뢰. 우뢰가 되고, 음으로는 뇌가 돼요. 이건 뭐 국어의 문제니까. 자, 근데 이것도 이 우뢰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갑이 우뢰가 되고 있는지. 모양상으로 지금 한자 때문에 이것을 해석을 안 해주니까 이게 뭐 일반적으로 그냥 영어리죠, 그냥 우리가. 이거 우뢰다 이렇게 외워요. 근데 왜 이게 우뢰를 쓸 때 뢰를 쓸 때요? 자, 보세요. 비우자에다가 이 바전자를 이렇게 썼어요. 우레 뢰자인데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외운 겁니다. 근데 왜 우레가 됐는지를 알면 이게 갑의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건 원래 바전자가 아니에요. 한자에서는 뢰가 어떻게 됐냐면요. 네. 두 가지를 쓰는데요, 보통. 밧전자 세 개. 이 글자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 특급 한자니까 그런데. 이게 밧갈피 뢰자예요, 이게 원래. 밧갈피가 뭐냐면, 이 밭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밭이 있으면, 이 밭 안에, 이렇게, 이, 밭과 밭 사이, 심어놓은 밭 사이에 또 길이 있죠. 그걸 밭갈피라 그래요. 그게 밭갈피 뢰자인데 이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네 개가 되어 있어. 밧전자 네 개가. 밧전자 네 개가 돼서 이게 바로 밭갈피 또는 구름이 엉킨 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밝혀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획줄임해서 밧전자로 놔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자가 어려울 것 같지만, 이제 지금 해설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시면, 아, 이게 밧갈피 뢰구나. 그래서 이 밧전자를 획줄임했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름이 엉켜있는 모양이 되어 있어요. 엉켜서 막 하늘에 구름이. 그래서 우뢰가 되는 과정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 보시면, 1루, 2루, 3루 있죠? 그 루 할 때는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흑도자만 딱 써줍니다. 이게 1루, 2루, 3루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보루 할 때 루 자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야구 할 때 그 1루, 2루, 3루 하는 루 자가 되는데요. 근데 이 뢰 자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걸 획줄이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우뢰가, 우리가 우뢰를 우리말로 우뢰 그러고 한자를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우뢰를? 한자로. 천둥이라고 하는 거, 천둥. 우리가 천둥 번개 그러잖아요. 그 천둥이 하늘 천자에 움직일 동자로 써요, 원래. 그래서 천둥인데 천둥이라고 그러고 천둥 번개 할 때 그게 우뢰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늘에 이 비우자가 있죠. 자, 그러면 구름이 엉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름이 엉키다. 그래서 구름이 엉켜서 회오리 치고 막 부딪히는 모양의 그게 우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때리면 이제 번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갑을 설명할 때 우뢰라고 설명을 하는데 왜 우뢰가 되는지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한자로 풀면 나옵니다. 원래 왜 우뢰가 됐는지 구름이 모여서 됐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람풍자가 나온 게 을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한자 풀이 할 때
가장 쉬운 글자지만 이그 갑이 쉬운 글자지만 해석을 하면 아 이런 식으로 명리학에서 왜 이걸 썼는지 그리고 왜 이거 가차해 왔는지 이런 뜻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을 생각할 때는 1등이다 또는 천간의 갑이다. 이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갑으로 해석하는 색깔부터 시작해서 뭐 방향, 시간,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외에 갑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그래서 명리학에 갑을 가차해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좀 쉽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로 여기 그 갑을 동물로 여우라 그러죠, 여우. 그래서 이 여우 호자를 쓰잖아요. 여우 호자를 쓰는데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우 호자를 왜 쓰는지. 이 여우가 죽을 때요. 죽을 때, 그래서 뭐 보통 사자성어로 수구초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있던 고향, 자기가 살던, 태어났던 데죠. 거기에 그 언덕 또는 굴, 거기로 머리를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우의 이 부분을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여우라는 동물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한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냐면 그냥 갑을 가볍게 보지만 이렇게 생각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할 때 이 한자가 갑이 왜 왔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조금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갑 그랬어요. 우리 한글로 갑입니다. 갑인데 한자에서 갑은 몇 글자 없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어휘가 만들어지면 갑이 몇 글자 없는데 이왕 이 한자 공부하는 거니까 자 갑을 이렇게 놔두고요. 갑을 놔둔 상태에서 제가 자꾸 이거 인수분해 얘기하는 게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자 우리가 그 명리학에서 비견할 때 그 견자가 어깨 견자가 나오죠. 견갑이라고 해요. 견갑 어깨 뼈 그럴 때 여기 고기육자를 넣어줘요. 고기육자 이렇게 붙인다 그랬죠. 이게 갑입니다. 이게 어깨 뼈 갑자예요. 그리고 이게 상자 갑자가 나오는데 상자 갑자도 여기도 이렇게 디귿자 여기 상자 방자인데요. 요곳에다 요걸 갑자를 넣어놓으면 상자 갑자가 돼요. 그리고 수문 있죠, 수문. 간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간문. 그럴 때 여기는 문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안에다 넣어버려요. 그러면 수문할 때 이 간문자가 돼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일단 가볍게 물론 곧 갑까지 있는데 요 안에 갑이라는 의미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되는 게 있어요. 몇 개 있는데 한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부수자인데 나중에 이 부수자를 공부하고 나서 이것을 알아버리면 글자를 쉽게 해석도 하고 왜 이게 갈비뼈가 어깨뼈가 됐는지 이런 것까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갑을 생각할 때 제일 쉬운 글자니까 예, 해석을 할 때 해석을 해주고 글자도 합성되는구나.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우리 그 무토 기토죠. 기토 기토에서 오리 앞자가 나요. 오리 동물 할 때 오리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오리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이 세 줄자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래서 이제 이거 오리 앞자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갑을 하나 배우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뜻과 더불어서 한자까지 이거 압구정 할 때 이 앞자가 이건데 오리 앞자 나오는
이 외에는, 그 외에는 또 여기다가 이 손수자 넣어서 누르 앞자까지 나와요. 손으로 가볍게 오른손 또는 이렇게 딱 누르는 거 앞자까지 나오는데 이 정도는 한자라는 개념만 오는데 이거는 이제 한자 공부할 때 하는 것이고 지금은 천간에 가부라는 상태니까 지금 몇 가지를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을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는 갑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땅에서 아직 못 나온 상태죠. 스프링이 탁 튀어나오지 못한 상태. 근데 요거는 이렇게 그 전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굽어서 올라가는 그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갑에서 이 싹이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싹이 이렇게 올라온 모양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는 힘은 없죠, 근데. 일단 그 이 계절 자체가 이 아주 더운 계절이 아니고 봄에서 이제 약간 올라온 상태니까. 그래서 요 을 모양을 이거로 이제 새을 안 돼 새을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을은 이 모양은 싹이 올라왔다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모양상으로만 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아까 말한 2차원적인 해석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간에서는 을이 두 번째 천간이니까 2가 되겠죠. 2가. 물론 이제 그 숫자상으로는 이게 8이 되는데요. 아까 갑은 3이 되고 3, 8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이제 명량에서 우리 숫자 할 때 하는 얘기고 일단 갑, 을을 할 때 두 번째 개념이니까 천간에서 두 번째 개념이니까 이것은 두 번째다 이런 의미가 오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아무개 아무 모자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뇌하고 풍하고 이건 지금 바람풍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정도는 그냥 하고 또 그 다음에 삭이라고도 해요. 동물에서 뭐 삭 그래서 삭 리자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명리학에서 여러 가지 할 때 하는 거고 한자에서 볼 때 이 을의 개념은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에서 이것이 감아도는 모양도 사실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도는 모양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게 덩굴 돌아가는 모양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싹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것을 상상을 해서 보면 이게 이제 조금 자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바로 올라와서 그냥 그 가냘픈 싹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할 때 다음 단계에서 이 을자가 오면은 뭐라 할까 생명력이 좀 강하다 그러죠? 생명력이 강하다 이런 뜻까지 이제 2차원적으로 해석이 되게 됐어. 왜냐면 이 풀이 나서 잡초도 물론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 생명력이 그 동토에서 갑에서 뚫고 올라온 모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을이라는 개념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이게 그냥 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서 아 이렇게 어렵게 뚫고 올라왔다. 그래서 이 을목을 가진 분들이요 대부분 생활력이 강합니다. 무지하게 강해요. 이거는 그냥 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초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갖고 있는 뜻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건 뭐 운기라 그래죠. 운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운의 흐름을 얘기했었으니까 이 천간 지자 천간 할 때 운의 기라 해석을 했으니까 이게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왜 나무의 부분 그런 부분보다는 2차원적인 이 동태에서 그 추운 겨울을 지내고 이 싹이 갑을 뚫고 올라온 상태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참고 왔겠습니까? 그 모양을 을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냥 모양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다음 단계 우리가 해석을 해줄 때 그럴 때는 조금 단계를 높여서 본다 그러면 갑 을의 개념이 잡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사자성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여러 사람이 막 자기 주장하는 거를 뭐라 그러죠?
갑론 을박한다 그래요. 갑론 을박할 때 이래 나오는데, 자, 보세요. 아까 아무 뭐라는 얘기 했습니다. 갑, 논할 논자가 나와요. 갑론, 그리고 을. 자, 갑과 을이에요. 박자는 좀, 이게 얼룩말 박자인데요. 이게 이제, 이 얼룩말 이름은 사실은 이거는요, 조금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막 서로 섞이다 뭐 이런 뜻이야. 이 얼룩말이 색깔 여러 가지 색깔 가진 그런 말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갑론 을박 그럴 때 지금 뭐하고 똑같냐?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정치인들이 똑같은 거야. 자기 주장한다는 얘기죠. 서로 그냥 막 자기 얘기를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부분. 요거는 대표적으로 많이 써요. 갑론을 박하면. 그래서 이거 갑하고 우리 왜 이렇게 여기 들어가느냐는 거죠. 천간의 갑을 왜 여기다 써먹냐 이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아무라는 것. 여러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서로 잘났다고 주장하는 얘기를 갑론을 박이라고 해서 이게 갑을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무슨 계약서 쓰고 그럴 때 또는 지금처럼 뭐 정치를 할 때 뭐 어느 구에 갑을 병 지금 정까지 있나요? 정 많은 데까지 무까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구역을 나눌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할 때 이 국회의원 선거 할 때는 그 구를 나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우리가 갑을 병까지는 되게 세 번째까지는 하죠. 근데 갑을이 이런 데도 쓰이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천간에서 첫째, 둘째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뭐 음양의 개념도 있지만요. 이것이 천간에 쓰이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 쓰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다는 글자, 천간에서 동쪽을 얘기하는 나무를 나타내는, 목을 나타내는 갑을이 아, 이런 뜻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한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구나. 물론, 갑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깁니다. 여러 가지 막 하는데, 그거는 그 명략에서 강의하는 것이고, 그건 명략 우리 저기, 우리 선생님이랑 다 하시니까, 한자에서만 볼 때는 이래서 갑이 나왔구나 하는 그런 측면을 보시면, 예, 사실은 이게 좀 재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 이거 좀 어려워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쉬울 때 자기 거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해석을 할 때 더 어려운 건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오늘 갑을 요 정도에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